안녕 버찌 안녕. 여러분, 저희가 오늘 사실 결혼 기념일이에요. 1111 빼빼로데이. 해날 위해서 준비한 건 따로 없어요. 제가 사실 다이는 자고 있고, 사실 이제 케이크 준비하려고 했는데 케이크를 이제 테라한테 시켜버렸죠. 근데 테라가 절대 절대 사지 말라 해서 절대 절대 안 샀어요. 테라가 뭐 좋아할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모자를 샀는데 외국에서 오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오는 대로 이제 주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지금 곧 테라 오면 밥 먹으러 저기 비싼 뷔페집 갈 거예요. 그리고 저희 집 구조를 바꿨어요. 보여드릴게요. 컴퓨터가 하나가 사라졌어요. 컴퓨터가 하나 사라졌고, 다혜의 공주방 만들어 줄 거예요. 여기가 이제 제 컴퓨터방이 됐어요. 제 컴퓨터방. 아, 어제 이거 한다고 몸에 알배겨가지고 죽을 뻔했어요. 인사해주세요. 다혜야 몇 짤? 다혜 몇 짤? 여러분, 이제 테라가 이제 곧 온다니까 이제 강아지들 이제 티몬이랑 경리하게 준비 좀 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, 다혜야 가자. 다혜야, 다혜야 밥 먹으러 왔어요. 배고파서 밥다 먹고 지금 영상 켰다. 다혜가 이상해요. 여러분, 이거를 주잖아요. 이거를 주면 또 아닌 척하네. 자꾸 보란 듯이 떨어뜨리거든요. 봐봐, 보이죠 여러분? 어머, 무조건 떨어뜨려. 다혜야, 어? 가끔. 다혜 좀 있다? 좋아하지. 자, 이제 집에 갈까? 아니요. 여러분, 저희 집에 왔어요. 이다혜 오자마자 장난감 확인하고 있어요. 장난감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오래 놀지 않고, 그러니까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. 근데 꼭 나갔다 오면 이렇게 확인해, 하나씩. 이렇게 가지고 놀아. 또 키즈카페처럼. 지팡이 확인했고. 볼풀장 공들 잘 있는지 확인하고, 이제 대문, 문 잘 되나 확인하고. 오늘 결기거든요. 뭔가 너무 없지 않니? 아, 뭐야! 아, 또 빼빼로데이라고 내 것도 사온 것 봐. 나 뭐랄까? 질려 정말 너. 아니, 여러분 제 손금 좀 봐주실래요? 아니, 제가 오늘 운세가 별로 안 좋았는데. 자, 제 손금 잘 봐주세요. 분명 우리 손금 볼수 있는 분이 있을 거야. 오늘 결기잖아. 근데 강태가 케이크를 하려다가 이거야. 너 진짜. 아니, 여러분. 대열할 수 없어. 이달 웃음 누가 저렇게 가르친 거야?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 조금 기대했어. 오늘 뭐가 나올 줄 알고. 없어, 미안. 아니, 근데 진심으로 내가 혼자 밥 먹으면서까지 추측을. 어머, 쟤 지금 영상 찍는 거 보니까 또 나한테 뭐가 있나 보다 이러면서. 아니. 그니까 괜히 그 이벤트병에 걸려가지고, 아, 이제 나한테 그럼 뭐를 해주나? 뭐지? 물난리가 나고 가게에서. 근데 이제 그거를 뭐 해주러 오셨는데 너무 작업을 제대로 내 기준에는 막 해놓고 가서 내가 막 너무 바쁜데 뒷처리도 내가 다 해야 되고.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손님이 너무 뭐 비싸다고 그러고 다른 가게랑 비교하고 나한테. 그래서 저희가 원래 처음 방문했을 때 예약금을 받는데 두 번째 방문부터는 이제 안 받아요. 왜냐면 귀찮으실까봐 상대가.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예약을 하셨는데 시간이 됐어. 시간이 됐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. 그래서 전화 안 받는 거야. 어머, 화난다. 그 친구 시간을 내가 3시간을 빼갔어. 하루에 미용사들이 한 3마리에서 가입하고 3마리에서 5마리를 갔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날아가는 거면은 미용사 손해가 굉장히 크다. 엄청 크다. 내가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는데 다 제낀 거야. 근데 그 전에 그분이 전화를 해서 저 메신지 확인을 했단 말이야. 3시간, 4시간 전에 자기 메신지 확인을 하고 하니까 당연히 올줄 알았지. 근데 막상 시간 되니까 안 오는 거야. 그리고 그날 우리가 당일로 우리가 이제 예약이 계속 차있다 보니까 당일에 전화해서 기존 고객분들이 예약을 오늘로 너무 원하시는 분들이 3명이 있었단 말이야. 3명이 있었는데 예약이 꽉 차서 그분들을 못 받았잖아. 당일 예약 못 받았지. 미리 취소를 했더라면 그분들을 넣어가지고 해드릴 수 있었거든. 그지. 근데 이제 그분이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진짜 너무 짜증나는 거야. 노쇼를 해가지고. 그래서 30분이 지났다. 근데 내가 전화를 3통인가 5통 열받아서 했어. 열받았다. 진짜 그렇게 한거 처음이야. 원래 한두 통 하고 안 오면 그냥 아예 제약 안 해주거든. 시간을 착각해서 자기가 뭐 지금 알았대.
근데 말투가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. 솔직히 사람이 상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시간을 늦게 하고 상대가 3시간을 비워놨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그쵸. 그런데 근데 그래서요?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약금 넣는다 했잖아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. 진짜? 어, 그래서 내가 아 예약금을 넣으셔도 만약에 안 오셨으면 그 예약금은 반환이 안 되세요. 본인이 이제 늦었으면 그 예약금은 반환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은 예약을 원하면은 그렇게 해드릴까요? 예약금 넣고 이제 난리라 이거지 내가. 근데 제가 왜요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미용사들이 지금 이제 이 시간을 빼놨고 지금 언니가 안 와서 우리가 이 시간을 날렸다. 근데 그럼 미용사들도 손해인데 이랬을 때는 저희도 뭐 어떻게 해드리냐.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시스템을 모르니까 설명을 해달래. 아 그럼 오늘 취소해드릴까요? 이랬나? 뭔가 그 사람이 아 네 그럼 오늘은 취소해주세요 이러면서 오늘은 취소해주세요? 어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취소해주세요 아마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셔서 다시 예약을 하겠다는 거야. 근데 너무 짜증나고 우리 원래 이러면 제약 안 받아줘. 저희가 근데 노쇼부는 이제 예약을 안 해드려요 다시는. 테라랑 저랑 1주년 결혼기념일인데 진짜 원래 장사가 그래. 이 정도 급으면 괜찮고 옛날에는 뭐 저 못년아 손님한테 듣고 나 진짜 잘못한 거 1도 없는데 나한테 어린 년이 어쩌저쩌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. 근데 알고 보니 걔가 내 친구 동생이었어. 아, 내 친구의 친구 동생. 나보다 더 어린 애가 나한테 걔가 쌍욕하길래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잘 얘기를 하다가 너 가만히 있어. 너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. 그런데 내가 귀해서 그럼 내가 있지. 중요한 거는 그 친구의 친구분이 연락 와서 너한테 아 미안하다고 이렇게 했었잖아. 근데 참 신기한 게 남자한테 꼬이고 여자는 여자한테 꼬인 것 같아. 유튜브는 진짜 나는 힘든 거 하나도 없어. 진짜 유튜브 1도 힘든 거 없어. 악플? 괜찮아. 그리고 본인들 결혼기념일에 뭐 하셨는지 나의 진상과 나의 직업은 뭔지. 아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강태야 나 컨디션 왜 안 좋은지 지금 알았어. 100kg짜리 스타일로 옮기고 아니 여러분 저희 집 구조 바꿨거든요. 아니 나 오늘 아침부터 몸이 아프더라고. 보니까 이게 100kg예요 여러분. 이 스타일러가 이렇게 스타일로 옮기고 이제 원래 여기 강태 컴퓨터방이었는데 강태 컴퓨터방을 없애자 해가지고 이제 이 컴퓨터도 뺄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이 놀이 뭐 몇 개 좀 넣어주려고 옷장이랑 이것도 우리 구독자분이 사주신 거야.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. 뭐하냐? 이용. 이어폰 어디서 났을까? 이게 고양이들을 위해서 던져주거든요. 그러면 다이랑 티모니가 막 신나게 노는 거지. 다이가 이제 잘 논다 스스로. 이제 곧 다이 재워야 되겠네. 귀여워. 우리 다이한테 딱 수준이 맞는 책인 것 같아 저게. 아까도 들고 갔잖아요 저 책을. 여러분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도 저희는 해피 벌떡 꾸물꾸물 인생은 항상 헤엄쳐가는 거야. 꾸물꾸물.